1924년 파리올림픽 경기상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 그의 이름은 샤롤 진 리글로. 1903년 팔람레의 막내로 태어난 샤롤은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힘이 셌다. 우연한 기회에 역도를 하게 된다.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역도 국가대표 라이트 헤비급 선수로 출전. 당시 역도 한 손으로 들어올리기, 양손 들어올리기 등의 기술 총 5개 동작에서 모두 합쳐 502.5kg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한 샤롤 리글리는 신기록을 달성, 금메달을 목에 건다. 공식 기록 8개를 포함 무려 12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다. 철도 바퀴로 제작된 166kg의 아폴론 바벨을 세계 최초로 들어올린 리글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머리 위로 완벽하게 들어올린 사람은 샤롤 리글로와 존 데이비스 뿐이다. 그러던 중 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역도 선수를 은퇴한다. 그 후 서커스단 차적소로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살아간 샤롤. 그런데 얼마 후 그를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힘 때문이었는데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다. 나치 장교들의 폭행에 분노한 샤롤은 나치 장교에게 주먹을 날린 것이다. 그로 인해 폴란드 스타르가르트 수용소로 이송되는데 수용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탈출하게 된다. 샤롤의 힘 덕분이었다. 수용소 철창을 자신의 손으로 부수고 사람들과 함께 탈출했던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한 샤르 리글로. 전쟁이 끝난 후 스포츠 감독으로 활동하다 1962년 58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행동은 가장 아름답게 힘을 쓴 위대한 탈출로 기록되고 있다.